네, 20년 12월 10일 첫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중에 이미 일어난 것은 이어가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도록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 오늘 와닿았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사고 처리 때문에 진술서 작성 때문에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진술서 내용을 작성하면서 작성하기 전에 좀 생각을 좀 하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시점에서 상대편이 신호 위반으로 100% 상대편 과실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어난 상황에서 제가 그 상황에서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괜찮아요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냐, 이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좀 남아 있어서 그 중간에 한번 전화라도 한번 주셨으면, 그러는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가서 진술서 작성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제가 좀 강력히 했거든요. 그렇게 신호 위반으로 신호를 어기고 오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고 이렇게 해서 좀 적었고, 그리고 처벌을 원하냐 해서 그냥 대답을 했고, 그래서 아마 이제 10대 과실에서 신호 위반이어서 아마 조금 그런 게 가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다 작성하고 딱 마무리 졌는데, 그 경찰관이 하시는 말이 경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 탁 막히는 거예요. 아, 이게 사고라는 게또 서로가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예, 그래서 거기에서 아, 내가 너무 했나, 그냥 그 생각이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막혔어요. 그 부분에 내가 너무 그냥 아픈 건 아픈 거지만 그냥 다른 거 없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막혀서 좀 와서 조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이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니까. 상대방 분이 경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요. 예, 그게 좀 그랬어요. 그게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잘못해서 내가 다쳤지 않은가라는 그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일이 일어났으니까 상황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또 나중에 와서 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거 저를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조금 저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제 다짐을 했는데 오늘에 와서 또 이러고 있고 그러네요. 어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이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어서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그렇게 했는데 그랬어요. 오늘 조금 계속 좀 복잡했어요. 좀 그러셨겠네요.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본 임재호록에서는 뭐라고 했죠? 일 없이 쉬어라 했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을 해결하는 방법도 이겁니다. 마음에 일 없이 쉬어라. 지금 마음에 일이 있죠. 네. 근데 이 말씀 들었는데, 조금 한 단계 탁, 네. 네. 아, 그렇구나라는 또 오더라고요, 또. 언제 마음에 일 없이 쉬면 돼요? 지금요. 지금. 지금. 방금까지 일이 있었어도 지금 쉬면 돼요, 지금.
1초 전까지 마음이 복잡해서도 언제? 지금요? 지금. 그게 우리한테는 항상 길이 열려 있죠. 언제나 지금 쉬면 되니까.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도 복잡해요 한 거는 1초 전이었죠. 네, 아무리 복잡해도 지금 쉬면 돼요. 그죠? 네, 지금 쉬면 일 없이 쉬어라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해라.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 빠져드는 거고요. 지금 하는 것은 실제로 하는 거예요. 해결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참 특효약이죠. 법이라는 게, 진리라는 게 특효약 아닙니까? 만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 말 한마디로 끝장내는. 왜냐하면 한 생각 우리가 생각 속에 빠져든 거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니까. 그래서 자주자주 하는 게 좋다. 자주 상기시키는 게 좋다. 진짜 해결되셨습니까? 네. 아유, 좋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주에 못 하셨던 김경구 법무님 질문하실 수 있으세요? 안 들립니다. 경고법원님. 없으시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김종대 부부님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 말씀 해보시죠, 김종대 법무님. 말씀하실 거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일상사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동안 일이 없이 지내다가 저번 주 많이 힘들었었어요. 저번 주 많이 힘들다가 다시 또 지금은 또 일이 없고 이제 마음에 예 있다 없다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은 마음에 일이 없다 하는 게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입니까? 아니면은 요즘 며칠간 그랬습니까? 요즘 지금 예 요즘? 지금도 지금 그렇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우리가 이게 힘이 키워지려면 어려운 시험도 자꾸 쳐봐야 됩니다. 우리 어려운 시험 치면 너무 그 속에서 있을 때는 너무 힘들죠. 마음이 흔들리고 옛날 습관이 그대로 마음속에, 마음의 습관이 그대로 올라오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못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하신다. 그만큼의 시련을 주신다. 그런 얘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죠. 그 들어보셨죠? 자기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닌 자기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긴데 자기가 자기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주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토대로 실력이 키워지면 됩니다. 시험이 오면 경기에 부딪히면 흔들릴 만한 경기에 부딪히면 누구나가 다 힘듭니다. 그왜 힘드느냐? 원래 힘드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마음의 습관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습관이 힘들어하는 것이지 사실은 자기 본성이라는 것은 힘들고 말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실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연습문제 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아무 시련이 오지 않고 그냥 언제나 마음이 편안한 상태였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사람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시험이 올까봐. 그러니까 무슨 시험이든지 와라. 어떤 경계든지 닥쳐라. 이열치열처럼 더울 때 더운 것으로서 더운 것을 이겨내듯이 마음에 겁내거나 불안하거나 피하는 마음, 그게 우리 참 괴롭힙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그게 다 있거든요. 겁내는 마음, 나를 방어하는 마음, 시험이 올까봐 두려운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그거 다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참 에너지 낭비가 많이 되고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혜반의 여러분들은 제 말을 알아들으시니까 나를 놔버리십시오. 간단하게. 그 김종대님 말씀시켜놓고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좀더 해보시죠. 어떻게 공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일상사를 지내고 계시는지 그전과 다른 점이 어떤지 공부하시기 전과 지금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는 뭐 어떤 것은 힘들고 어떤 것은 편안하신지 뭐 어떤 얘기 하셔도 좋습니다. 변성을 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예. 그냥, 어려운 게 없었다고 할까요? 뭐, 네. 어느 자리나, 어느 사람이나, 누굴 만나도, 이게 뭐, 내가 힘들거나, 마음이 이렇게 조급해지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런 게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과거에 비하면 엄청 많이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그게 뭐 법우님이 사실 이 공부하신 지 불과 몇번 하지도 않으셨고 또뭐 뭔가 막 수행을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애쓰고 노력한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다만 자기 본성하고 계합이 한번 되어 본 건데 이렇게 변화가 저절로 왔죠. 그죠? 원래 이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것은 그 사람에게서 거리감이 별로 안 느껴지고 그냥 편안하다는 건데 분별심이 많이 안 일어난다 하는 건데 그거 굉장히 큰 부분이죠. 생활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게이 법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또 끊었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또 하시겠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뭐 힘드신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고 지금은 편안하시다고 하셨죠? 예. 혹시 가정적으로 라든가 변화된 것은 없습니까? 본인의 그 아마 회사에서, 사회에서 그런 변화가 있으면은 가까이에도 변화가 좀 있지 않나요? 뭐, 감정적인 어떤 편안함이라든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러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오정석 법무님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네, 뭐 질문은 저번 주 일요일 날 165회 때 이제 스님께 드렸었고요. 예, 이제 오늘 이제 법문을 좀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수행을 하는 그런 걸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를 하고 또 108배도 하고 또 명상도 하고 그런 과정을 한 3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일정한 시간에 패턴대로 하니까 마음도 좀 많이 편안해지고 거기서 오는 분명한 그런 결과물은 있었는데 그걸 안 했을 때그 오는 또 거기에 대한 또 끄달림이 또 분명히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좀 의문이 좀 들었던 시절이 좀 있었었고요. 또 이렇게 안 하게 되면 또 예전 또 습관으로 또 금방 또 돌아가고 또 거기에서 오는 또 그런 또 번뇌, 괴로움들이 또 분명히 또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성공법을 또 만나게 됐었고 또 선에서는 또 다른 또 이렇게 마음을 깨치고 오히려 또 수행을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좀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제가 마음을 제대로 쉬지를 솔직히 못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 하나에 딱 매여가지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계속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계속 해왔다. 그때는 그 네네네. 얘기죠. 그래서 뭐 일정 시간에 일어나고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백합에도 하고 뭐 명상도 하고 그런 한 1시간 남짓한 시간을 보내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뭐 생활 태도 면에서는 상당히 좋았었죠. 왜냐하면 뭐 술도 이제 아침 수행을 하려면 또 술도 안 먹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몸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뭐 이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았었던 면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깨치는 부분에서는 거기에서는 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제가 그때 수행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거꾸로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아마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또 제대로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잘 모르고 그냥 했었어요. 근데 분명히 도움 많이 됐었던 건 사실인데, 오늘 이제 스님 또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일 없이 쉬는 게 뭔지 모르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지금 이게 기존에 해왔던 그런 수행의 그런 또 길들여졌던 또 패턴이 있으니까 이게 수행을 또 해야 되나 이런 또 그런 게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이렇게 친했던 뭐 도반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꾸준히 지금 또 해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지금 수행을 안 하는 저를 보고 또 이상한 그 수행 안 해서 괜찮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맞다 안 맞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오늘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기 마음을 깨치고 그 쉬는 게 어떻게 쉬는 건지 그거를 정확히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러면 그 전에 수행하실 때 하고 지금 수행이라는 것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 공부 참석하시는 이런 공부를 할때 하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때 수행할 때하고 안할 때하고 이게 이제 중간 이제 과도기 넘어갈 때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게 이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이거 내가 수행을 이거 놔도 내가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 속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수행을 놓고 이 마음 공부만 하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탁 놓아버리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안 했었죠.
안 했는데 처음에는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편한 마음도 있고 뭐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근데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긴 했는데 근데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게 저한테는 이제 중요치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는 아, 거기에도 내가 또 이렇게 스윙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이 마음 공부는 수행을 하든 안 하든 본래 이렇게 안정된 마음이 본래 있구나라는 게 그런 깨우침이 좀 저한테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은 오히려 수행을 하든 안 하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이 마음을 깨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수행을 안 해도 그냥 본래 이렇게 안정된 마음이 있는데 편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모르게 그렇게 점점 그렇게 가고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도 뭐 보면은 뭐탁 안착되는 건 아니지만은 점점 이렇게 아까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 법문을 듣고 이 속에서 계속 이 법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계속 아까 상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법회에 참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스님 법문 계속 듣고 또 제가 또그 마음으로 또 계속 여기에 관심을 두고 근데 이 마음 관심을 둔다는 게저 같은 경우는 관심을 둬야지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마음이 그냥 글로 저절로 이렇게 끌리게 돼가지고 계속 저도 모르게 계속 법문을 듣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막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이끌림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찾아가서 듣게 되고 찾아서 보게 되고 그렇게 계속 저는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님과의 인연도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연이 돼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그 어떤 인위적으로 우리가 내가 수행한다 하는 것은요, 말하자면 아상이 수행하는 거, 에고가 수행하는 거거든요. 수행한다 하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에고가 에고의 뜻대로, 에고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수행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수행의 주체의 나라는 것은 에고 아닙니까? 아상 아닙니까? 아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하기 때문에 아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상이 더 강해집니다. 수행을 하면. 수행하면 할수록 아상이 강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임재스님은 수행하지 말라. 방아착해라. 불교에서 방아착 아닙니까? 특히 선에서는 방아착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놔라 그겁니다. 수행 놔라. 나 놔라. 무슨 부처 놔라.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부모도 죽여라 했죠. 그거는 뭐냐? 거기에 걸리는 마음 다 놔버리라 그거죠. 놓았을 때 원래 상태, 원래 본성으로 돌아간다. 우리 원래 이런 대자유, 아무것도 없는 이게 우리다. 이게 우리라고 할 것도 없다. 다 놔버려라. 그러니까 기회 있는 대로, 틈나는 대로 할 것은 마음에 뭔가 있다. 그럼 과감하게 지금 놔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